이상민 국회의원이 공공외교 추진에 필요한 전담 조직을 둘수 있도록 하는 공공외교법을 발의했습니다. 현행 공공외교 활동은 외교부와 통일부 등 여러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고 이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유사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효율적인 공공외교 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.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교부 장관이 공공외교 추진에 필요한 사업들을 검토하고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사업과 연계해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또한 유사중봉 여부 검토를 위해 전담 조직을 만들어 공공외교를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이상민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한국의 국가위상을 제대로 세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